네,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optional property. property가 optional 하다는 거죠.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이건 우리 이전에 좀 보던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square config라고 해서 color와 width 두 개의 필드를 두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string과 number라고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create square, 그래서 요 config, config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이것이 어떤 타입이라는 거예요. 얘가 이러한 데이터 타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리턴되는 값은 여기에 리턴되는 값인데 이것도 역시 오브젝트가 아니라 타입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color와 area를 리턴하고 그것의 데이터 타입은 string과 number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new square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노테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컬러는 화이트, 에리어는 백. 그리고 if config의 컬러 여기 쓰는 거예요. 얘의 컬러가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왜냐니까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은 new square 여기에 컬러를 config의 컬러로 대체하라는 말이죠. 그죠? 대체하고 그렇지. 그리고 위더스가 또 있다. 위더스가 있으면은 config의 위더스 곱하기 config의 위더스를 합해서 여 에리어를 대체를 하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new square를 리턴을 하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my square, create square 한 다음에 color, black을 넣어서 돌려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color, black, area, 100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뭔가 width를 또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width를 500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다시 돌려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area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선택적으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config 값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값을 수정을 해서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값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console로 간 건데 이것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한번 써볼까요? 이걸 그냥 그대로 한번 복사를 했어. 그래서 얘는 옵션 주석으로 처리하고 이 부분을 다시 이번에 JS 버전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부분은 뭐 없죠. 자바스크립트니까. 그리고 이것도 물론 없죠. 없고. 그리고 리턴 값도 타입을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펑션이 있고 콜론이 있고 콜론 다음에 있는 요거는 리턴 값의 리턴 밸류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죠? 적어 놓을게요. 이거는 the data type. data type of return value. return value.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코드 이걸 여러분들 폴더로 복사를 해서 이용할 때 요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 다 드렸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JS 버전을 한다면은 요 고치고 고쳤고 그다음에 리턴 값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 버리고 그리고 다 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둘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TypeScript 버전으로 하나, JavaScript 버전으로 하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오는데 요거 위에 버전은 주석을 달아놓은 게 데이터 타입에 대한 주석, 그죠? TypeScript라고 하는 것은 JavaScript에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주석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밑에 예제도 하나 더 보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여기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니까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주석으로 돌려놓고 또 돌려놓고 이전에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스펠링을 좀 틀려가지고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실수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아무런 오류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버전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타이핑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심각한 버그, 그죠? 심각한 버그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버그가 발생하면은 오타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CLOR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오류다라는 뜻잖아요. 그죠? Property CLOR does not exist on type square config. Did you mean color? color로 혹시 오타를 잘못한 오타를 한 게 아니냐?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코드를 안전하고 안전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타입스크립트의 목표가 바로 보다 안전한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다른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밑에 있는 걸 더 볼까요? 그래서 요 경우도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좀 다른 경우긴 합니다만은 보면은 이번에는 뭐예요? 여기 컬러로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COLOUR로 적혀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규먼트 여기에 컴피그의 스퀘어 컬러를 이게 뭐예요? 아규먼트 타입이잖아요. 근데 아규먼트 타입을 이렇게 던져줬단 말이에요. 이 타입은 얘랑 봐서 안 맞죠? 그죠? 안 맞으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는 컬러 그죠? 컬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적입니다. 선택적인데 온다고 하면 어쨌거나 스펠링은 이렇게 바로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펠링이 틀렸죠. 위드스는 맞으니까 오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돼요. 이것만 일단 볼게요.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또 보겠습니다. 이 경우인데 이 경우에 위드스 넣고 오페시티 투명도죠. 투명도를 0.5를 잡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 오류가 뜨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컬러와 위드스가 선택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개념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선택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As a square config라고 명시를 해버리면 돼요. 이걸 type assertion과 비슷한 건데 어쨌거나 이것은 이런 타입이다. 이런 타입이라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as 다음에 square config 하는 식으로 인터페이스 이름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고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니까 여기다가 opacity 0.5잖아요. 근데 아예 인터페이스에다가 추가 가능한 걸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property name은 string type이고 그리고 그 데이터 타입은 any.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도 올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opacity를 적는다더라도 오류 메시지가 없어졌죠. 그죠? 그리고 디자이너 드로워를 할까요? 드로워 이 스퀘어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슈퍼맨 이렇게 한다더라도 역시 오류 메시지가 없죠. 왜냐니까 이렇게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봐서 나중에 뭔가 추가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석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다 주석을 여기 처리해놓을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가지고 실습을 할 때는 이 주석을 지우가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실습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 지우가면서 하시면 돼요. 잠깐만 요걸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요걸 이렇게 놨잖아요. 여기 위에 올라와서 제가 지금 에피소드 5번이죠. 여기 있는 걸 요걸 이렇게만 하면은 자동으로 밑에 있는 부분이 다 주석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실습할 때는 여기다가 뭐예요? 다시 슬래시를 하나 추가를 하면 됩니다. 슬래시를 추가하면은 주석으로 처리됐던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죠.